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이번에는 페이포켓2S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제품의 특징은 카메라가 따로 분리된다는 건데요, 활용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액션캠과 핸들 짐벌 카메라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는 해안도로가 아름다워서 드라이빙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페이포켓2S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고요. 차 안에서 촬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고 카메라 방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최대 화각은 130도까지 가능합니다. 오즈모 포켓2 카메라 스펙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앞서는 부분도 있지만 유효 화소수에서 좀 밀리고 최대 이미지 사이즈도 많이 밀립니다. 가격 차이가 있어서 제품 차이는 어쩔 수 없다 싶네요. 제품 스펙에는 4K 60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막상 촬영을 해보면 영상이 엉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리뷰했던 PV팜2가 대표적인 제품이었는데요. 우선 촬영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네요. 영상이 아주 훌륭합니다. 촬영이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영상 소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유테크가 짐벌에 특화된 회사라 카메라 부분이 좀 불안했는데 카메라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단점은 제품 자체가 작아서 그런지 걸어가면서 촬영을 하면 상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짐벌이라 움직임 자체는 부드럽지만 영상에서 약간 멀미가 느껴지죠. 그리고 이건 액션캠의 공통적인 단점인데요. 근접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대략 20cm 정도에서 초점이 잡히기 때문에 물체를 너무 가까이에서 촬영하면 초점이 안 맞는 사용 불가능한 영상이 만들어지죠. 화면 색상도 조금 물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영상 프로그램에서 색을 올리고 대비를 좀 줘야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 영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설정에서 보통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면 색도 진해지고 대비도 좀 생기죠. 제품 전면을 보면 1.3인치 스크린과 조이스틱 버튼, 촬영 버튼이 있습니다. 스크린은 참고용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게 이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촬영되는 느낌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가의 다른 핸드 짐벌 카메라도 동일한데요. 중요한 촬영이라면 핸드폰을 연결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HDMI 포트가 있고 좌측에는 충전 포트와 메모리 카드 포트가 있는데요. 너무 오픈형으로 되어 있죠. 먼지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포트는 한 곳에 모아서 고무마개로 덮어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이제 전원을 한번 제대로 켜볼까요? 전원을 켜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네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켜지면서 짐벌 카메라가 정면으로 고정됩니다. 이제부터 촬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화면에는 배터리, 촬영 모드, 메모리 카드 촬영 가능 시간이 표시되고 세부적으로는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화살표 같은 표시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최대 4배까지 확대가 되죠.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메뉴를 드래그하면 사진, 비디오,
슬로모션, 타임랩스, 파노라마 총 5가지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메뉴를 클릭하면 상세 설정이 가능한데요. 화면 사이즈, 타이머 시간, 프레임 속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임랩스가 여러 개 있어야 하는데 뭔가 심심하다 싶죠? 메뉴로 들어가면 타임랩스, 모션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진부터 파노라마까지 감상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짐벌 움직임과 관련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틸트 팔로우 모드, 팬 팔로우 모드, 올 팔로우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짐벌 속도도 스무드, 모션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FPV 모드처럼 확 빠른 모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없네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면 카메라, 촬영, 그리고 화면과 관련된 메뉴들이 보입니다. 이건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해가 좀 안 가는 건 사진에는 뷰티 메뉴가 있는데 동영상에는 뷰티 메뉴가 없다는 겁니다. 뷰티 메뉴가 있어야 사기를 좀 칠 수 있는데 왜 이 중요한 기능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촬영된 영상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터치는 잘 되는 편인데요. 대신 조금 천천히 드래그해야 합니다. 빠르게 하다 보면 두 번 터치가 돼서 화면이 잠기게 되는데요. 이게 은근히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메뉴를 선택할 때 이전 메뉴로 가고 싶다면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되고 가장 처음 화면으로 가고 싶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카메라 영상을 핸드폰으로 크게 보고 싶다면 페이유캠 앱을 깔고 실행하면 됩니다. 앱을 실행해서 커넥트를 클릭하고 페이유 포켓 2S를 선택하면 연결 방법이 뜨는데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촬영 버튼을 길게 눌러서 와이파이를 활성화하고 QR코드를 눌러서 핸드폰으로 스캔하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와 핸드폰이 동기화됩니다. 페이유테크 제품의 고질적인 문제는 연결이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된다는 건데요. 이 제품도 처음에는 연결이 잘 됐는데 여러 번 연결하다 보면 연결이 안 된다고 뜨고 전파 방해가 심한 곳에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참 답답한 일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이스틱 버튼을 아래로 내린 다음 전원 버튼을 연속 두 번 눌러서 페어링을 초기화해주면 됩니다. 역시 큰 화면이 좋은데요. 실제 촬영되는 화질과 구도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앱의 기능이 더 추가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에 있는 기능을 앱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마틱 제어 이 기능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소마틱 제어를 선택하면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짐벌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죠. 앱은 화면을 크게 보는 것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설정을 바꿀 때마다 로딩이 엄청 걸리는데요. 로딩이 걸리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역시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약하네요. 페이유 포켓 2S의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90점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분리된다는 점에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촬영된 영상들도 품질이 상당히 좋고 어두운 곳에서도 나름 촬영이 잘 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좀 부실해서 그렇지 하드웨어는 아주 만족스럽네요.
솔직히 DJI 포켓 2가 아직 궁금하고 DJI 포켓 3 제품이 나오면 구매할 의사도 있지만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